안녕하세요. 저는 1회 때부터 이 행사에 계속 와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새롭게 구성된 의회 멤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남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제목이 참 좋았습니다. 언택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택트는 컨택트를 하지 않는다. 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서 좋아하는 용어가 아닌데요. 여기 청년분들이 온택트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컨택트한다. 그게 훨씬 더 긍정적인 의미여서 정말 청년들에게 맞는 단어를 선정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참 많이들 힘드실 겁니다. 여기 보면은 권순철님, 그리고 이동현님, 이지희님, 박서원님, 이승환님, 박기현 사무국장님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항상 저는 이렇게 청년들에게 힘든 상황을 만든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한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더욱더 청년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오늘 세 가지 주제가 참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들인데요. 그 중에서 보면 공공의대 부분은 저도 의사이니까 한번 그 도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공공의대에 대해서 토론을 하실 때 가장 주요한 그 질문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과연 지금 코로나 이 시기에 이 공공의대 정책을 꺼낸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왜냐하면 이 공공의대라는 것이 의대를 설립한 이후에 의대를 졸업하는데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그리고 또 남자들 같으면 군대를 갔다 오면 그러면 또 4년,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14년 정도 후에 그 정책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하는 것이 적절했는가? 그걸 한번 객관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토의를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세계적으로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시골에 바로 가서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필수적인 진료 과목에 의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아서 필수 분야의 의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 문제도 토의를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독특한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유럽은 공공 의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그리고 공공병원, 심지어 스페인 같으면 의사들도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전부 돈을 대는 그런 시스템인데 단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느리다는 게 단점이죠. 이번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망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났던 겁니다. 반면에 또 미국으로 대표되는 쪽은 민간의료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민간의료가 민간병원들이 그런 것들을 전담을 하고 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서 또 굉장히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돼 있으면서 거기서 실제로 일하는 건 민간입니다.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공공의료 시스템을 하고 싶었으나 국가적인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간에게 그걸 맡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인데요. 그러면 과연 그 민간 의사들이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돈으로 오지의 병원을 개업을 할 수가 있겠는가? 사실은 그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해서 서로 논의를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연 우리나라가 의사 인력이 실제로 부족한가? 부족하다면 어느 정도가 부족한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둬서 한번 의논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공공의대, 만약에 의사가 부족해서 의대를 설립해야 된다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옳은가?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의전원이죠. 대학원 수준의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가 실패해서 거의 대부분이 다시 의과 대학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등학생이 수능을 쳐서 바로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지금 의전원은 오히려 몇 개 남지 않았는데 과연 공공의대를 새로 설립할 때 대학, 의과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옳은지 의전원을 설립하는 것이 옳은지 이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보면 좋은 주제일 겁니다. 또 만약에 의전원을 설립하더라도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그 뉴스의 그 소스이긴 하지만 과연 뭐 시도지사가 추천하고 그리고 시민단체가 심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입학을 하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은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편견 없이 사실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그런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분들이 함께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 나간다니 정말 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직접 만나지 못하는 게 참 아쉬운데요. 다음에는 정말 반갑게 직접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